출퇴근 시간 꽉 찬 지하철에 몸을 싣고 튕겨나가지 않기 위해서 출입문 상단 등 뭐라도 잡고 버티는 모습 낯설지 않으시죠? 이번 참사 뒤 이 같은 일상의 과밀 현상에 대해서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정수영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. 사람들로 가득 찬 승강장에 9호선 열차가 들어옵니다. 열차 안은 이미 포화 상태지만 승객들은 밀고 또 밀며 억지로 몸을 구겨넣습니다. 일부 승객들은 온몸이 꽉 껴 숨조차 쉬기 힘들어합니다. 일상 속에서 압사에 근접하는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. 출근 시간에는 특히 이렇게 많이 부딪히고 뭐 압력이 가해지다 보니까. 이태원 참사 이후 혼잡한 지하철 이용이 두렵다는 승객도 늘었습니다. 전동차 한 칸의 표준 탑승 인원은 160명으로 혼잡도 100%의 기준이 됩니다. 혼잡도 150%가 되면 열차 내 이동이 불가능한 수준인데 출퇴근길 지하철 9호선의 혼잡도는 185%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하철 한 칸에 300명 가까이 탑승한 셈입니다.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회차를 뭐 좀 더 빨리 이렇게 해서 좀 분산시킨다든지 밀집이 많이 되는 곳이라면은 더 이상 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통제를 통해서라도 그 밀집도를 좀 완화시켜야 될. 서울시는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역을 선정한 뒤 안전시설 보강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. TV조선 정수양입니다.